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학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커맨드를 정말 열심히들 배우고 계신데요. 뭐든지 배워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커맨드를 활용해서 간단한 것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실내 인테리어용 미니 수족관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험삼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보이시죠?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식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4단계만 거치면 초보분들도 미니 수족관을 금방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족관 틀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물고기를 손에 들고 있는 아머 스탠드를 소환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환한 아머 스탠드의 위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환했던 아머 스탠드를 마지막에 투명으로 만들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로 미니 수족관의 틀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 미니 수족관 틀을 만들 때는 꼭 저와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넓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기둥을 사용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고요. 안쪽에는 모래로 바닥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높게 쌓도록 할게요.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자, 이 정도 크기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이제 벽에다가 덩굴을 설치를 해줍니다. 하나씩만 설치해놔도 이렇게 금방 자라기 때문에 네, 설치를 조금만 하셔도 되겠고요. 이제 모래이기 때문에 위에 마른 덤불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덤불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도 하나씩 장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유리로 여기를 채워줍니다. 안에다가 물을 넣으면 인테리어 아이템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넣지를 않고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면 너무 파란색이 돼버려서 네,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유리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저는 이제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어항의 틀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아머 스탠드를 소환하는 겁니다. 이 아머 스탠드가 생선을 들고 있는 방식인데요. 아머 스탠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태그들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하기는 좀 까다롭고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던 이 MC 스태커라는 커맨드 생성 사이트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설명란,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죠. 그곳에다가 이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사이트 접속하시면 아래쪽에 이러한 양식이 있는데요.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커맨드 타입은 서먼인데 그대로 두시고요. 엔티티는 아머 스탠드라고 미리 설정이 되어 있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첫 번째로 쇼 암즈 라고 돼 있는 걸 체크해 주세요. 이게 아머 스탠드의 팔이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옵션은. 자, 두 번째로는 스몰. 요거는 생선을 조금 작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체크하시면 아머 스탠드가 미니 사이즈로 작아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 해제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인버너러블이라는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는데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아머 스탠드를 안 보이게 해주는 건데요.
인비지블도 아머 스탠드를 투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지만, 네, 이 마커 같은 경우는 아예 아머 스탠드를 없애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인비지블도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 베이스 플레이스는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노 베이스 플레이트죠. 네, 이 바닥판을 안 보이게 해주는 건데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네, 밑에 바닥판이 안 보이게 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 그래비티, 중력을 없애는 거죠. 아머 스탠드 위치를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베이스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미니 수족관을 설치한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우선 엔티티가 처음에 소환되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쪽.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환을 한번 해보시고 방향이 안 맞으면 90도 또는 180도 또는 270도 이런 식으로 90도 단위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90이라고 써서 엔티티, 아머 스탠드가 서쪽을 바라보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빈칸으로 두셔도 되고 미리 보시고 설정하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소환해보고 방향이 안 맞으면 이걸 고쳐서 다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sistence Required는 Chunk가 언로딩 됐을 때도 아머 스탠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즈가 나오는데요. 이건 아머 스탠드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Right Arm이라는 이제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 부분을 X로테이션은 오른쪽 팔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시고요. Y는 0으로 해주시고요. Z는 45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Disabled Slot는요. 요거는 이제 아머 스탠드가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데 모두 다 체크해서 실수로 우클릭해서 아이템이 아머 스탠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이름은 다른 아머 스탠드들하고 구별해서 나중에 아머 스탠드 위치를 조정할 때 훨씬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Fish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다 이름을 쓰시면 여기 Custom Name Visible이라고 하는 옵션이 1이라고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아머 스탠드의 이름을 항상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항에 이름이 보이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커맨드를 붙여놓고 나면 요걸 찾아서 반드시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홀딩입니다. 아머 스탠드가 손에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Fish를 검색해주시면 이렇게 고기들 종류가 나오고요. 고기랑 상관없는 것들도 나오죠. 낚싯대도 있고, 네, 그리고 몬스터가 나오는 돌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여기 밑에 있는 로우 피쉬, 네, 로우 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선 종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연어를 한번 해볼게요. 로우 살몬, 이제 생연어죠. 살아있는 연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이제 다른 건 손대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명령어를 드래그 하셔서 그대로 복사 해주시면 되고요. 마인크래프트 내로 가져와서 커맨드 블럭에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맨드 블럭을 소환할 차례인데요. 커맨드 블럭 소환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써드릴게요. 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기브 명령어를 쓰시고요.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라고 치신 후에 커맨드 밑줄 그다음 블럭 이라고 치시면 커맨드 블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맨드 블럭을 설치하고 명령어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커스텀 네임 비지블을 찾아서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커스텀 네임 비지블은 꽤나 앞쪽에 있을 겁니다. 거의 맨 앞에 있죠. 커스텀 네임 비지블을 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버튼을 달아서 이제 요거를 실행시켜 주시면 아머 스탠드가 이렇게 소환이 돼요. 그리고 생선을 손에 들고 있죠. 네, 이렇게 아머 스탠드를 소환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아머 스탠드를 TP 명령어로 수족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적당한 위치를 찾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X가 증가하는 방향이네요. 동쪽이니까. 이제 TP 명령으로 요걸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우선 TP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건 엔티티죠. 엔티티에다가 이제 타겟 셀렉터를 이용해서 여기 대괄호 안에 타입은 아머 스탠드 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아머 스탠드들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네임은 fish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범위도 지정해주면 더욱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x방향으로 한 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아머 스탠드가 움직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여러 번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항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쪽 덤블 뒤쪽에다가 제가 한번 위치를 시켜볼게요. Z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되고요. Z방향으로 3 정도. 너무 갔네요. 마이너스 0.2 정도 하면 돌아오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줘도 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5 정도 하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0.2 0.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덤블 위를 지나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명령어를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아까 사이트에서 수정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소환을 해서 여기다가 생선을 여러 마리를 넣을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선 이동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생선이 지금 보시면 한쪽 방향을 전부 보고 있죠? 이 방향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로테이션 명령어에다가 180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보이는데 이 친구를 이제 조금만 더 밀어넣고요. 뒤로 다른 방향으로 소환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찾습니다. 앞쪽에 있을 거예요. 로테이션은 앞쪽에 쭉 보시면 여기 로테이션이 있죠? 여기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80도를 더해주면 뒤집어집니다. 이걸 270으로 바꿔주고 소환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뒤집어져서 나오죠? 아머 스탠드가.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진 생선을 저쪽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 아머 스탠드를 이제 숨겨주시는 일입니다. 지금 어항에 이렇게 아머 스탠드들이 둥둥 떠 있으니까 당연히 보기가 싫고 어색하죠. 이제 이 아머 스탠드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가까이 가신 후에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 줄 텐데요. Entity Data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아직 강좌에서 알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엔티티의 태그를 수정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아주 편리한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이 아머 스탠드를 굳이 새로 소환하지 않아도 네, 이것을 투명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자, 보시면 엔티티 데이터라고 채팅창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을 입력해줍니다. 대상은 역시 엔티티니까 E라고 해주시고 타입은 아머 스탠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어항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포함할 거기 때문에 한 5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10으로 할게요. 만약에 이 주변에 다른 아머 스탠드가 있어서 겹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씩 써주시면서 아까 정했던 이름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주변에 아머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괄호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invisible, 투명이라는 뜻이죠. invisible을 1, 1이라고 해주면 엔터 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엔티티 데이터가 수정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어항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미 이렇게 소환되어 있는 아머 스탠드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엔티티 데이터 명령어로 로테이션을 직접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TP 강좌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TP 명령어로
암호 스탠드가 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TP 명령으로도 네, 암호 스탠드의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TP 명령어와 무한회로를 결합하게 되면 암호 스탠드 생선이 이렇게 좌우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가 모두 끝났고 암호 스탠드와 커맨드를 이용한 네, 미니 수족관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강좌를 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예쁜 미니 수족관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네온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